안녕하세요. 이미소 부장입니다. 지난 9월 15일 국토교통부 보도자료에서 오피스텔에 대한 바닥 난방 기준을 완화하겠다라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오피스텔은 바닥 난방이 전용 면적 85제곱미터까지만 가능했었는데요. 일반적으로 오피스텔의 전용률이 약 45% 정도 되므로 전용 면적 84타입 기준으로 아파트에 25평 정도의 실사용 면적이 나오게 됩니다. 보도자료의 내용은요, 바닥 난방의 설치가 가능한 면적 기준을 아파트의 34평과 유사한 120제곱미터로 완화하겠다라는 내용인데요. 이에 따라서 중대형 오피스텔의 공급과 수요가 더욱 많아지게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코로나로 인한 언택트 시대가 도래하면서 주거와 업무 공간이 융합되는 생활 패턴의 변화로 젊은 층과 2, 3인 가구분들이 오피스텔을 많이 선호하시는데요. 오늘은 지난 8월 17일에 청약했었던 다산역 대시양 오피스텔 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23년에 개통 예정인 8호선 다산역과는 300m 거리이고요. 도보로는 4분 거리인 입지라서 경쟁률이 84타입의 경우에 393대1을 기록했었고요. 바로 전 호실이 완판되었을 정도로 인기가 뜨거운 현장이었습니다. 이번 영상은 현장 주변의 세부적인 임장 영상과 곧 분양하는 대시양 상가인 파크 에비뉴에 관한 자세한 내용도 함께 전해드리겠습니다. 도움이 되신다면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세요. 다산역 대시양 오피스텔은 대지면적 2541평, 연면적 28,562평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총 32개의 타입으로 위치와 층에 따라서 타입이 매우 다양한데요. 총 531개의 세대 중에서 2룸 이상의 비율이 83.5%로 1, 2인 가구의 실거주 수요가 많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준공은 24년 4월의 예정이고요. 8호선 다산역이 23년 말 안에 개통 예정이라서 지하철 개통 이후에 입주하시게 됩니다. 8호선 다산역이 23년에 개통될 경우에 서울의 주요 지역까지의 지하철 소요시간을 직접 만들어 보았는데요. 왕숙 신도시를 지나는 9호선이 다산을 어떻게 거쳐갈지에 관한 세부적인 내용은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고요. 지하철 노선에 관한 내용은 예전 영상에서 언급해 드렸으니까 노선도를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모형도를 보시면요. 5층부터 15층까지는 오피스텔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1층부터 4층까지는 파크 에비뉴라는 상업시설이 203개의 호실로 분양하고 있습니다. 주변의 상가들에 비해서 특징적인 부분이자 장점인 부분은요. 건축물 대장상의 용도가 판매시설이라는 점입니다. 일반적인 플라자 상가는 대부분 근린생활시설로 되어 있습니다. 판매시설은 근린생활시설보다 활용할 수 있는 용도의 범위가 더 넓고요. 주차대수도 305대로 주변 상가보다 훨씬 여유로운 주차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 부분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용도 변경 시설물은 총 9개의 시설군으로 분류가 되는데요. 상위 시설군인 판매 시설에서 하위 시설군인 근린 생활 시설로 용도 변경을 하시려면 신고만 하면 되지만요. 반대로 근린 생활 시설에서 판매 시설 등 상위 시설로 용도 변경을 하시려면 허가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절차가 조금 더 까다롭다고 보시면 되십니다. 파크 에비뉴 상가는 주변의 프라자 상가와는 달리 스트리트형의 테마 복합물로 동선이 섬세하고 디테일하게 설계가 되었고요. 다산 선영공원과 접하는 광장에는 바닥 분수와 회전 그네가 설치가 돼서 공원과 어우러지게 설계한 점이 상당히 인상적입니다. 파크 에비뉴는 중심 상업지구에서도 대로변 코너와 선형공원과 접해 있고요. 현재 주변의 중심 상업지구의 상권이 상당히 많이 채워져 있는 상황이라서 8호선 다산역 개통 후에 24년 준공이 되는 시점에서는
공실이 빠르게 해소되기 유리한 조건을 갖추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부 호실에 대해서는 확정 수익을 보장하고 우수 테넌트를 유지해주는 마스터리스 혜택이 적용될 계획이라고 합니다. 상가와 관련해서 궁금하신 점은 위 번호로 연락주시면 되겠습니다. 오피스텔 투자 시 주택임대사업자, 일반임대사업자 부분과 관련해서 주의하실 점은 예전에 올려드린 영상 위에 올려드릴 테니까 계약하신 분들은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모형도에서 메인 도로 쪽으로 보이시는 방향은 서향입니다. 맞은편에는 헤리움 그랑비스타 오피스텔 상권이 있고요. 한 블럭만 지나가면 다산역이 나옵니다. 코너를 돌아서 우측은 방향이 북향입니다. 모형도상으로는 이쪽입니다. 도로 건너편은 자연앤 롯데캐슬 아파트가 있고요. 주차장 진출 입구는 상가가 있는 동향 쪽입니다. 보시는 상권 A구역은 학교가 인접해 있어서 교육시설이 밀집된 상권입니다. 파크 에비뉴 안쪽 상권을 둘러보시면요. 보시는 것처럼 안쪽 상가까지 전부 차있는 모습입니다. 지금 보시는 곳은 A구역의 바깥 대로변의 상권이고요. 상가가 활성화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오피스텔 앞으로 바로 이어지는 넓은 공원은 선형공원인데요. 선형공원의 일부인 듯한 바닥분수, 회전근해와 내부 광장으로 상권의 흐름이 예상이 됩니다. 보행자 출입구와 바로 연결이 되고요. 방향은 남향이 되겠습니다. 다산역부터 중앙공원에 이르는 약 900m 정도의 거리를 따라서 보시는 것처럼 다산 선형공원이 조성되어 있어서 산책하시기 좋고 매우 쾌적한 환경입니다. 다산역 대시양과 파크 에비뉴 상가의 대각선 방향으로 보이시는 곳은 자이 아이비 플레이스 주상 복합으로 21년 초에 입주를 했습니다. 33평부터 43평형으로 다산 신도시 내에서는 가장 큰 평수의 아파트입니다. 33평의 경우에 올해 초에 실거래가가 8억 초반이었는데 불과 3개월 만에 3억이 올랐었는데요. 다산역 5번 출구와 바로 이어지는 입지라는 점 때문에 더욱 주목을 받았던 아파트입니다. 자이 아이비 플레이스 건너편 다산역 바로 옆에 위치하는 상권 B구역에는 스타벅스와 현대자동차 전시장 등 생활 밀착 위주의 역세권 상권이 차있는 모습입니다. 다산역 대시항과 대각선 방향에 있는 상권 C구역에는 위락 업종이 가능한 전역 상권이 상대적으로 많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선형공원을 따라서 중앙공원 바로 앞에 위치하는 이곳은 다산동 6051번지인데요. 대지 면적은 약 2,687평 규모로 복합 커뮤니티 센터가 들어설 예정입니다. 다산역 대시항과 거리는 250m 정도로 매우 가까운 위치에 있고요. 수영장 등의 시설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겠습니다. 다산역 대시항에서 차로 6분 거리에는 지금 보시는 의정부지방검찰청 남양주지청이 22년 7월에 개원 예정이고요. 또 바로 옆에는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이 22년 3월 개원을 앞두고 있어서 법조타운이 형성이 되게 됩니다. 경매법정도 물론 들어옵니다. 바로 건너편에는 전국에서 여섯 번째 규모를 자랑하는 정약용 도서관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스웨덴의 스톡홀름 중앙도서관 등 북유럽 도서관을 벤치마킹해서 개방감 있게 설계되었고요. 경기 북부에서는 최대 규모의 도서관입니다. 또 주변으로 남양주시청과 경찰서, 교육지원청, 등기소 등 행정타운이 밀집되어 있습니다. 현대 프리미엄 아울렛 스페이스 1은 작년 11월에 오픈했는데요.
규모가 18,874평 규모로 김포나 송도의 1.6배 규모라고 합니다. 기존의 아울렛에 갤러리와 공원, 또 다양한 체험 등의 문화적인 요소가 접목된 갤러리형의 아울렛입니다. 현대 프리미엄 아울렛의 맞은편에 위치하는 현대 프리미어 캠퍼스는 다산에서 규모가 가장 큰 지식산업센터인데요. 연면적이 무려 10만 평으로 22년 7월에 준공 예정입니다. 지식산업센터에 들어가는 사업체의 호실 수는 1844개의 호실이고요. 여기에 상주하는 대부분의 직원들이 대중교통으로 출퇴근하게 되기 때문에 직주 근접이 가능한 인근의 오피스텔의 수요도 많아지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로 다산역 대시항까지의 거리는 약 1.5km 정도 됩니다. 다산역 대시항은 커뮤니티 센터도 규모 있게 들어가는데요. 지하 1층에는 피트니스 센터와 스크린 사이클링이 설치가 되고요. 4층에는 프라이빗하게 수영을 즐길 수 있는 프라이빗 풀과 독서실, 스터디룸, 공유 오피스, 1인 미디어룸과 라운지가 설치가 됩니다. 지금까지 다산 신도시 주변의 입지와 임장 영상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더 좋은 영상으로 뵙겠습니다.